안녕하세요. 여기는 풍무로의 중국 비자 센터 앞이고, 중국 가서 칭다오 맥주 한번 먹으려고 그랬더니 비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비자를 발급받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 시간 7시 반입니다. 1시간 있다가 이제 공항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우선 지금 이제 중국 칭다오에 도착을 했고,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쓱 볼 겸 지하철로 갑니다. 아, 일단 넓다. 지금 이거 중국 전용 어플이라 그래서 깔아왔는데, 칭다오 북역으로 가서 그래서 중 여기다. 시위안이 얼마지? 영어 이런 거 없나? 아씨, 빡세네. 请扫描二维码。请选择扫码支付。请扫描二维码。 오케이. 이럴 줄 알고 알리페이 깔아왔죠? 뭔가? 处理 중. 请稍后。谢谢使用。 편해졌네. 祝旅途愉快。 일단 가봅시다. 아니 이제 현금이 필요 없다고 알리페이랑 위챗페이를 꼭 깔아가라고 이런 꿀팁들을 막 봤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네. 일단 이번에 비자 때문에 미리미리 좀 숙소도 다 예약을 해야 되고 알아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겸사겸사 알아봤는데, 이건 뭐지? 빡센데? 아, 매번 이렇게 되는 거 좀 귀찮을 것 같은데. 오 쉣.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한번, 그리고 중학교 때인가 한번 이렇게 중국을 두 번 와봤는데, 그때보다 일단 훨씬 깔끔해지고 좀 많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다 다른 지역을 갔는데. 어차피 언어 안 들리는 건 일본어든 중국어든 똑같은데, 중국이 조금 더 뭔가 난이도 높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일단 정신 좀 차리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오! 오! 뭐야? 오씨. 확실히 그 독일의 그 느낌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의 건물들이 많네. 지금 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저고, 이 별로 쳐놓은 게 그 숙소 주소를 치면 주소가 안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식당 하나를 별표 찍어놓은 거거든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하철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중국인 게 확 느껴져 버리네. 빨강색과 황금색과 화려한 것들. 뭐야 이건? 진짜 다 왔는데 이제? 그래도 호스텔 이런 거는 영어로 한 번쯤 적혀 있어 줄 법한데. 어쩔 수 없다. 이거 투어리스트 센터 이거 힘을 빌려야겠다. 어디 있는 걸까? 여긴데? 아 배고파. 그냥 밥부터 먹어야겠다. 그래도 이게 중국을 왔는데 버거킹하고 도미노 피자에 한 끼를 쓸 순 없고. 이렇게 음식점이 없을 수가 있나? 이거 음식점 같이 생겼네. 여기서 음식을 몰래 한번 봐볼까? 아 개비싸겠지? 해산물이니까? 거리에 그리고 이런 기계가 꼭 하나씩 있어요. 근데 보면 칭따오가 되게 많은데, 어? 여기 뭐지? 먹을 수 있나? 야, 이, 아, 可以吗? 아, 아, 네. 사람이 아무도 없네. 밥 봐봐. 이게 뭐지? 네. 돼지고기 스프.
앞에 추천했던 물만두 같은 것도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살짝 보러 온 건데 가리비 기둥서방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부에 아 쉐이자 쉐 쉐이자 주요로 네로 이가 어렵다 한국어 오시 한국어 아 소리 听不도 지도 않게 돼 있고 이것도 보면은 지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중국어여가지고 모르겠다 일단 밥이나 먹자 바로 시시님 막 물만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구나 그냥 대대로 쪄낸 만두 약간 오 뭐야 근데 간장 같은 게 없나? 볶은 고추 같은 게 있는데? 먹어볼까? 약간 갈비만두 맛. 이건 뭐지? 어 식초다. 어? 뿌리면 나. 갑자기 무슨 마늘 소스 같은 거랑 스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푼이 있으면 이런 육즙 터지는 놈들 좀 쉽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짜서 먼저 이 국물을 이렇게. 찰랑 어우씨 담아주고 얘가 그러면 안 뜨겁겠죠? 그러고 이제 좀 중국 적응한 기분이네. 나해 민요 칭다오 피조마. 아? 민요 칭다오 피조마. 피오 사장 피오. 매요 매요. 봐봐. 그렇지. 아 저기는 어디마? 你知道啊 皮菜园，哎，在咱们对面，皮菜园，皮菜园，对对对，小姐已经看你看见了哈，河北一路，对对对，哦， 아까 적혀있던 대로 완전 다른 건데 그러면 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 일단 이 길 이름부터 틀려 먹었는데 여기는. 지도를 믿어야 되나 저 아주머니를 믿어야 되나. 찾았다 여기 지도. 어? 허베인 여긴데 진짜로? 근데 왜 아까 지도는 한 요쯤으로 안내를 해준 거지? 저 아주머니 말이 맞았네 그러면? 지금 내 자리에서 직진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아 근데 여기 막 밖에서 맥주 마시고 이러는 건 불법 아니겠죠? 보니까 여기 길가에 좀 칭따오 생맥주 따라주는 집이 너무 많이 보여갖고 오는 길에 아무래도 오늘 숙소 찾을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칭따오 왔는데 맥주 못 먹는 게 억울한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곳 같은데 니하 아 어야오 이핑 피지오 자 아 어떤 게 페이상 하더 피지오 아 이핑 또샤 젠? 15 우와 오. 일단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이거 그 치킨 시켰을 때 오는 그 생맥주하고 체급이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서 우회전 쭉 가다 보면 허베이 로드. 정신 차립시다 이제. 네, 이거 일단 먹고. 오씨. 뚜껑 안 주셔도 되겠다.
마시는데 그냥 개 맛있는 칭따오예요. 그러니까 오우, 그리고 이 탄산감이, 이게 틀은 바로 쏟아낼 뻔했네. 허베이 로드고 난 35니까 이쪽으로 가면 트름이 나오네. 어우, 이거 가스가 좀 심각하게 많네. 35인데 왜 35는 35-1이야? 아, 35-2. 여기 35. 35인데 뭔가 이상한데? 아슈탄가 스튜디오라는데? 들어가볼까? 뭔가 이런 게 써있는 게 호스텔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 영어 안내를 본 적이 없어서. 니하, 아, 저리가 호스텔? 호스텔마? 호스텔? 아테나도 워더 팡젠 네, 그치? 아, 이거 무조건 맞는데 여기. 이거 방도 엄청 많고 어코모데이팅. 그럼 숙소잖아. 분명히 맞는데 여기. 심지어 2시부터 체크인 가능하다고 해놓고 3시 반에 사람이 없다니. 4월 29일이고 아, 무슨 방 탈출하는 것 같아. 메일은 뭐? 메일은 어제 여기 나와. 어제 동희 로반 날 상해. 你好 你好 진주 Korea Korea yeah okay that's it. 你好 호스텔. 호스텔. 对不起 我不会说嗨. 갑자기 됐네. 所以你定了吗就随便好好好会说英语吗 会. 아 tomorrow is what for tomorrow. No, to 29 of April. April. Yes. Okay. Oh. Yes. Where's your baggage? There it is. I think there is no one in this session. No, not only stay here. Ah, is this my room? How many people are in this room with me? Today, only you. Ah, today only me? Ooh. 호텔처럼 쓰겠네. 야,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옆방 뭐야? 옆방? 아, 응? 오케이. 이 옆방하고 이 소통이 되겠는데? 이 옆방은 아, 여기가 호스텔 월드라는 데서 예약한 데인데 평점이 10점이어가지고 와, 평점이 10점이면 어느 정도이려나 생각했는데 이런 정도구나 지금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옛날에 이제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이런 이불 냄새가 났었는데. 아, 시골 냄새 나고 좋다. 하나씩 깨보자. 평점 10점인 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진짜 가성비인 게 여기가 지금 오늘 하루에 90위안 2만원이 안 돼요. 17,000원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맥주나 먹으러 갑시다. 여기도 하는구나. 사람들 다 그냥 이렇게 가길래 따라했는데 신경도 안 쓰는데요? 세정거장만 가면 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양꼬치 가루 냄새 같은 게 엄청나요, 여기서. 아, 뭔가 이런 비좁은 느낌이 좀 더 시장하고 잘 어울리긴 하는데. 와, 말도 안 되게 화려하네. 뭐 좀 먹어볼까, 이제? 족발 같은데 줄 서 있는 거. 아, 여기 줄 서야겠다. 저 중간에 한국 뭐식이라고 한자 써 있는 거 같은데? 고추장이래요, 고추장. 我要一份 team for rose tea. 不辣的.
谢谢你. 그런데 자리가 이렇게 틈틈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데 앉아도 되지 않을까요? 신경 쓴 게 엄청나요. 이 휴지도 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다 뭐 하는 데지? 트로터스? 뭐야 이게? 센스 있다. 아, 해산물 먹어보라고 했는데 신따오에서 어떻게 족발집만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야. 와, 좀 짠데 일단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족발이 엄청 부드러운데 그게 이제 튀겨진 상태. 약간 이 겉에 표면에 있는 거는 그 지파이 시즈닝이라고 약간 찔한 양꼬치 살짝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짭짤한 깨 들어간 시즈닝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런 맛이 나고, 칭따오는 독일이 지배를 잠깐 했던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맥주도 발달하고 막 이런 건데, 독일의 슈바인학센이라는 튀김 족발이 또 있잖아요. 조리법은 다른 것 같지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칭따오 사람들 굉장히 낭만적인 삶을 살고 있네요. 자, 안 먹어본 거 위주로 먹어봐야지. 흑색 저거 뭐지? 팥죽? 팥죽 비슷한 것 같게. 어우, 냄새가 뭐야? 진짜 그냥 똥 냄새? 시두부 냄새도 아닌데 이거는? 어? 해산물이다. 큰일이네. 해산물 먹으려는데 냄새가 여기서 난다. 어? 여기 우육면 같은 거 판다. 아, 여기서 주문을 할 수가 있구나. 모르겠다. 향 나는 건 난 괜찮으니까. 중인분 몰라, 그냥 해. 약간 냄새는 고추장아찌랑 그 오이장아찌 같은 냄새가 좀 나는데. 오, 계란 짜다. 음식들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아까 그 족발도 그랬고. 되게 맛있어요. 약간 똠양꿍스러운 그런 시큼한 국물인데, 시큼한 국물을 싫어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 면에 곤약 넣은 것 마냥 면이 탱탱해가지고 좀 먹는 식감 자체가 좀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통통하지? 큰일 났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빅뱅 노래 틀어버렸다. 편집점 잡혔다. 진짜 큰일이네. 두고 가면 되겠지? 세세. 나름 인사를 크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쳐다보기도 못했다. 야, 시장님 이게 보통 크기가 아니네. 여기는 뭐냐? 뭐야? 그냥 쇼핑몰이구나. 감성 모른다, 나간다. 아, 반대로 나왔다. 아까 나 튀김 족발 먹은 데잖아. 안녕하세요. 이핑 피지요. 아, 这个. 这个 20这一个 可以吧? 아, 好的. 어. 多少钱? 这个 15这个. 15. 15 这个. 요즘은 마지막 영상 올라간 이후로 그냥 계속 이제 한국에서 일하면서, 원래 하던 요리 일하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주 아까 그런 우육면 같은 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 나는 바쁘게 재밌게 살다가 이제 오랜만에 여행 오니까 또 여행 오는 게 또 확실히 재밌긴 하네요. 칭따오는 거의 바로 인천에서 옆 동네고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긴 하는데, 그 잠깐 넘어왔다고 사람들 사는 방식도 이렇게 거리 조명도 다 바뀐 것도 너무 재밌고, 오랜만에 여행 오니까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굴요리가 인기가 많은 건데. 아, 사람 진짜 개 많다. 여기서 먹어봐야겠다.
와 근데 이거 어떡하냐? 붉은색의 성게 이 무슨 이 엄청 커다란 이 소라 같은 건 뭔지 모르겠고 소란가? 이 쭈꾸미에 뭐 딱새우 같은 무언가에 안녕 저실 또 사실 나가 있는 애가 하이 하다 하다 아 아 저거 시 시 산가 하나에 10원 아 아 요거 40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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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4 플러스 1 해주셨네 앉긴 앉았는데 근데 대충 정리해야겠다 와, 이거 감성 알기 쉽지 않다 물은 어차피 배가 안 차니까 지금 먹어도 괜찮겠죠? 지금 약간 배가 고픈가 싶은 정도 얇았네 다 먹었거든요? 다섯 개 방금 시켰던 거 근데 카메라 꺼져있던 거 방금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맛을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딱 하나 더 시켰어요 이 중에서 이제 한 다섯 개 정도는 이 제가 먹은 굴 껍데기인 거거든요 이 중에 저도 그냥 딱히 뭐 신경 안 써도 돼서 그냥 먹자마자 던지고 먹자마자 던지고 먹자마자 던지고 좀 적응 안 되는 그런 행동이긴 하다 소리 들린다. 카메라 확인했고 4 플러스 1 나무 1 플러스 1이니까 그럼 그 다음은 그냥 공짜로 하나 주시나? 연기하려니까 힘드네 어쨌든 아까 먹었던 맛이고요 저는 아, 좋아. 아, 아까도 맛있긴 했는데 이 마늘이 너무 생마늘이라서 데이트 음식으로는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특히 연애 초반에 근데 이 소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대략의 비슷한 듯한 맛이 나요 맛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바닷가 주변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10원 진짜 먹을만한 건데 저 아저씨가 서비스로 더 주셨으니까 전 좀 더 행복한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양심이 찔리는 행동이다 네. 이렇게 좀 더 해야겠다 잘 먹었다는 뜻이겠죠? 마실 거 찾아서 또 가야겠다 세신이 바이바이 저분 되게 어떤 아주머니랑 대화하다 팔을 쓱 걷었는데 여기 문신 같은 게 쫙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서 살짝 쫄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한테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전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근데 사람은 이게 야시장이니까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와 월요일인데 오늘 아 자꾸 근데 어디선가 이 뭐를 요리하는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똥냄새가 나네 아 똥을 굽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불향을 내서 그 향이 확 다가온 느낌? 되게 따뜻해요 뭔가 냄새도 이건 한번 먹어볼까? 칭따오라고 꼭 칭따오 맥주만 먹을 필요는 없잖아 쪽쪽쪽 비지오 아 얼시윤 이티 민밍해요 저는 물잔에서 따르는 게 엄청난 맥주일 리가 없어 아 이거 큰일인데 김 빠진 콜라, 김 빠진 맥주, 미지근한 소주, 미지근한 맥주 근데 이건 미지근한 맛 처분했습니다 진짜 웬만해서 맥주 안 버리고 끝까지 다 먹는데 배불러도 참고 먹는데 저건 맛이 없어 슬슬 화장실 신호가 오는 것 같은데 제 출력에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보이는 그게 없어요 화장실 표지판
맥주의 도시긴 한데 이 맘놓고 맥주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없다. 어우 사람 많은데? 어 화장실. 중국 딱 도착하자마자 조금 막막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생각보다 순식간에 적응해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시 기분 좋아졌고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는 칭따오 맥주를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칭따오 맥주 만드는 그 양조장 박물관도 갈 거고 하니까 아 모르겠어요.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는데 제 목표는 대략 20잔 정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서 숙소 가서 자고 그러고 나서 내일부터 또 다른 곳 여행도 시작. 내일부터 이제 칭따오 맥주 많이 먹으면서 다니겠습니다. 일단 안녕.